알면 알수록 어렵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려운 우리 연애 심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. 네. 이건 뭐 연애 심리가 아니라 부부의 심리인데? 아, 이 코너가 연애 두근두근 하는 게 없잖아요. 아, 이 코너가 일단 연애 심리 코너인데 미리 살아본다 생각하세요. 아니, 그러면 너 어떤 거 너 어떤 커플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저는 공감할 준비 다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저는 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. 결혼한 지는 이제 7년 차로 와이프와는 전우회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저희는 신혼 초를 지나서는 특별히 싸울 일이 없지만 저는 차라리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왜냐고요? 한 번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쯤 귀가한 다음 날이었습니다. 잘못했지? 야, 여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써. 나 양재진은 술을 마시고 다시는 새벽 2시 이후 귀가하지 않겠습니다. 사인도 했고 각서도 썼으니까 이제 꼭 지켜야 돼. 알았지? 알았어. 이렇게 쓴 각서로 책 한 권쯤은 거뜬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각서는 주로 술 먹고 귀가 시간이 늦었을 때 쓰고요. 비상금을 걸렸을 때도 각서를 두어 번쯤은 썼던 것 같습니다. 각서를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있노라면 7살 난 아들과 내가 뭐가 다른지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. 지키지 않을 각서를 계속 쓰고 있는 저나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각서를 계속 쓰게 하는 와이프나 대체 저희 와이프는 왜 그러는 걸까요? 아, 자, 부인께서 왜 그러실까요? 안 지키니까 그러지, 안 지키니까. 그래, 부인이 뭐 문제야? 지금 여기 제가 막 줄쳐본 게요,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, 이분. 전후에도 기분이 나쁘고 새벽 4시 술 먹고 새벽 4시 귀가하는 법이 어딨어요? 그럼 그 다음 각서가 더 재밌어요. 각서 내용이 새벽 2시 이후에 귀가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관대해, 이와 이게 아마 상습범이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. 7살 아들하고 똑같지 뭐 이게 뭐가 달라. 그러니까요. 마지막 사연 보내신 분이 하신 얘기 대체 저희 와이프는 왜 그럴까요? 왜 그러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정말 네, 좀 착하신 것 같아요. 각서를 쓰면서 싸우지는 않고 각서를 쓰면서 기회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. 사실은 이제 이 부인분께서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왜냐하면은 각서 반성문이라는 거는 네.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씀으로써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 안 하는 게 그렇죠. 의의가 있는 건데 이분도 약간 좀 각서만 쓰면은 넘어가니까 좀 요거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쓰라고 하면은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예, 뭐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7살 난 남자 소년과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싸우니까 그냥 내가 져준다 뭐. 일단 각서를 안 쓰는 순간 싸우기 이전에 잔소리가 한 바닥 오겠죠. 그리고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각서를 쓰라고 했을 때 넵 하고 딱 쓰고 사인하고 자끝 이러면 더 열받을 것 같아. 나는 넵 이러면 더 열받을 것 같아. 뭘 알고 지금 넵이라고 하는 거야? 이러면서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아? 이러면서 어우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루프에 빠지기 전에 각서 쓰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. 잘못했지?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? 원래 여기서는 각서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. 잘못했지? 그럼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뭘 잘못했는데? 술 먹고 늦게 온 거. 아는 사람이 그래? 아우. 이 각서라는 게 사실 이 사연을 보낸 남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본인 자기 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. 맞아요. 그래도 약속 받을 때만큼 내 남편을 믿어주고 싶으니까 이 각서 받는 거 아닐까요? 네,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7살 난 아들 대하듯이 남편을 그 심리적 남편 신경 건네 계속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널 대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걸까요? 가능성이 있죠. 근데 사실 저는 요 남편분께서 먼저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아들 둘 있는 아빠하고 각서를 쓰면서 7살 난 아들과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생각이시면 본인이 왜 각서를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쓴 각서가 책 한 권이 되는데도 나는 행동에 변화가 없는 건지 좀 생각을 잘 해보셔서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남편분께서 아마 상습적으로 술 드시고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술, 친구 다 좋죠. 다만 가장 나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리고 균형의 축 중에 하나인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고 지킬까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까도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 오늘. 해결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형 원장님 오늘도
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봤어요. 네. 좀 사실 누가 이렇게 고민을 말했을 때 내 고민에 공감해주고 좀 들어주고 하면 참 좋은데. 그렇죠. 사실 상담 기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환기라고 그래요. 환기? 벤틀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군가한테 내 속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만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, 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아주 화끈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치, 뭐 해결책을 주는 것 이상으로 이제 들어주기만 해도 그럼요. 네. 감사하죠. 저희도 감사해요. 너무 이런 저희는 굉장히 라이브하게 같이 함께 욕도 해드릴 수 있어요. 네. 어쨌든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. 아, 네 뭐. 네. 그 어깨가 무거운 만큼 진중하게 정말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마치 명 기자님 개인의 사연인 것처럼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까지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. 다음에 또 더 다채롭고 즐거운 사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